이 샤프트가 만드는 이 면과 그리고 이 공하고 이 어깨가 만드는 이 원, 이렇게 기다란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 삼각형 안으로 클럽이 사이로 접근하게 되면은 괜찮은 궤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삼각형 안에서 굳이 따지자면 어떠한 경로와 길이 가장 올바르고 완벽한 경로인가를 물어본다면 어떠한 하나의 경로가 존재하게 되겠죠. 오늘은 그 경로를 확인하는 방법과 정확한 경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Y사이드 스윙 코치 생기원장입니다. 스윙 플레인, 골프 연습을 했을 때 스윙 궤도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죠. 스윙 궤도란 이 클럽이 다니는 길이기도 한데요. 이 길이 아웃에서 인으로 오거나 너무 인에서 아웃으로 나가다 그러면 공의 방향성과 거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스윙 궤도를 이렇게 관찰했을 때 어떤 게 스윙 플레인이 올바른지를 알아야지만 골프 연습 때 좋은 스윙 궤도와 경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삼각형 안으로 클럽이 사이로 접근하게 되면은 괜찮은 궤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깨 라인으로 오게 되면 약간 이렇게 페이드성이 있고, 그리고 밑에 샤프트 라인으로 가깝게 오면 약간 드로우를 칠수 있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요 샤프트 면대로 그대로 오게 된다 그러면 엎어치는 궤도가 된 것이고,
숙여 있고 이 팔은 밑으로 지면으로 떨어진 그런 상태에서 그립을 잡은 후에 이 손이 있는 이 라인으로 클럽을 옆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옆으로 왔어요. 그럼 이 위치는 이 공하고 이 발하고 중간 위치며 타겟 라인하고 평행이고 지면하고 수평 상태예요. 이 상태를 통과해서 이렇게 와서 이 상태를 통과해서 백스윙 탑까지 갔을 경우는 이 면에서 스윙 면을 타고 올라가서 약간 면보다 약간 세워지는 그런 면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스윙 면으로 복귀를 해서 아까 최초에 제가 출발했던 이 위치로 가운데 위치로 접근한 후에 여기서 클럽이 밑으로가 아니라 셋업되어 있는 샤프트 상태로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서 대칭으로 클럽이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다시 요 면과 대칭으로 스루 스윙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다운스윙 때 이 면이 아니라 요 샤프트 면대로 그대로 오게 된다 그러면 엎어치는 궤도가 된 것이고 너무 이 샤프트 면보다 클럽이 뒤로 쳐지게 되면 내치는 궤도, 너무 낮은 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들 이 가운데 위치, 그리고 다운스윙 때도 이 가운데 위치, 미들 이 가운데 위치, 그리고 다운스윙 때도 이 가운데 위치. 그러면 이 스윙 평면보다 수직인 상태를 거쳐서 요 면대로 오는 게 아니라 요 면보다 수직인 상태를 거쳐서 클럽이 옆으로 들어오는 것을 고개에 갖고 있던 이 면을 가지고 스윙 플랜을 정확히 지키면서 임팩을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통과됐을 때 보시면 이 어깨와 클럽 페이스는 직각을 임팩트 후에도 직각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와서 클럽을 던지게 되거나 이 어깨가 이렇게 옆으로 오지 않고 밑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공을 치기 위해서는 돌리는 그런 상태의 스루 스윙 시 클럽 페이스를 볼 수 있겠죠. 완벽한 플레인으로 들어와서 경로를 통해서 임팩트가 된 후에는 이런 식으로 몸과 클럽 페이스를 항상 스퀘어 상태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몸의 클럽 페이스 이런 롤오버가 필요한 경우도 올바른 플레인이 아니라 상체가 뒤에 남았기 때문에 롤오버가 필요하게 된 거고 이러한 스윙 경로로 접근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손목 앵글과 스윙 중에 클럽 페이스의 변화 없이 몸으로 클럽을 릴리스할 수 있는 동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